모두들 털하입니다. 요거 되게 재밌어서 가져왔어요. 야호! 포스타입에서 연재된 그 작품에 속에 등장하는 아이돌이 음원을 냈습니다. 가상 아이돌 김준익. 네. 자, 이거 이 작품이 이름이에요. 가상 아이돌 김준익이 이름인데. 그렇습니다. 이 작품 속에 7인조 K-팝 남자 아이돌 트루퍼즈가 나옵니다. 네. 이 트루퍼즈라는 그 그룹의 미니 2집 타이틀곡이 From Orion이라는 그 음원인데 네네. 이게 공개된 거예요. 공개가 되고 있고 보이죠. From Orion 이렇게 네. 멋진 자켓 커버와 함께 그렇죠.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이 작품 팬들도 많고요. 맞아요. 많은 분들 좋아하실 겁니다. 사실은 그 데모 쪽 이후에 활자돈이라고 불리는 아, 그쵸, 그 아이돌 물이 정말 전성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카카오 쪽에서 굉장히 강세고 당연히 그 뒤를 이어가지고 웹툰화도 되고 있고 많은 것들이 아이돌 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컨텐츠가 확장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K-pop 아이돌인 김준익과 그의 팬인 20대 여성 혜준의 이야기를 그린 웹툰인데요. 네. 아이돌 팬덤 세계를 되게 현실적이고 적나라하게 그렸다. 그래서 포스타입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회수가 135만 원이래요. 야, 포스타입 거의 저 정도면 진짜 원탑급 아닌가요? 135만이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연재되고 있는 작품인데 이런 조회수가 나온다는 게 놀라운 거죠. 네. 이 작품을 연재하는 31이라는 필명을 쓰시는 작가분은 기존 웹툰 플랫폼에서 맞는 걸까요? 31 작가님일까? 31 작가님일까? 나 항상 고민이에요. 항상 이럴 때마다. 31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31일 수도 있고. 귀엽고 깜찍하게. 31 작가님일 수도 있잖아요. 숫자 3과 1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작가님 죄송합니다. 네. 맞는 발음을 알려주세요. 네. 네. 아무튼 이분께서 한 번도 다른 플랫폼에 연재한 적이 없는 신인 작가라는 게 놀라운 그렇습니다. 점이죠. 전 되게 약간 짜릿했어요. 쾌감이랄까? 맞아요. 아, 너무 좋다 이런 거. 포스타입에서 개인적으로 연재를 하시다가 지난달부터 포스타입의 독점 IP 브랜드인 포스타입 오리지널로 런칭이 됐어요. 네. 포스타입에서는 기존 대중적인 웹툰 플랫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소재가 마니아층을 사로잡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독립 창작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례가 그 전에 극락왕생이 있었고 그렇죠. 극락왕생 이후에 많은 히트작이 있었는데 그 뒤에 또 이제 김준익이 있거든요. 네. 약간 이렇게 우뚝 보이는 작품들이 몇 개 있어요. 너무 그렇죠. 좀 좋아합니다 이런 거. 일종의 마일스톤 같이 이렇게 딱딱딱딱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트루퍼즈의 모든 멤버들의 목소리가 담긴 From Orion이라는 곡은 네.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포스타입 유튜브 채널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게 그리고 같은 날 이제 정오에 낮 12시에 12시간 지난 다음에 국내 음원 사이트에서도 풀렸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말하자면 IP 확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그 시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작비가 아무리 적게 들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당연하죠. 투자하는 입장에선. 그럼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활자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데모축 같은 작품도 있고 네. 이것에 독자들이 충분히 익숙해졌고 그리고 이런 거 또 다른 거 없나 재밌는 거 없나 하고 찾다가 걸린 게 이 김준익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웹툰의 재밌는 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웹툰을 시작으로 되게 많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오는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요. 말씀하신 대로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생각하게 많아지는데 동시에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웹툰 OST를 만들면서 커리어의 시작도를 쌓기 시작했던 이 프로듀서와 작곡 팀들이 되게 많았어요 한동안.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굵직한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이제 승승장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른 업계에서 웹툰과 함께 뭔가를 도모해 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다른 업계의 다른 대륙의 창작자분들이 되게 많다는 걸 요즘 엄청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회의 땅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아직까지 웹툰은 그런 것 같긴 하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너무 설레요. 전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돌물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아이돌물에서 파생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고 네네. 그리고 아이돌이라는 이 팬덤에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 돈이 되는지 이미 산업화의 단계를 거쳐간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팬들이 오히려 요구하잖아요. 네. 이거 작품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니네 왜 이거 안 내냐. 내놔라. 해서 텀블벅에서 펀딩을 해서 대박 내고 네.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뭔가 시도들이 더 많이 나오겠다 싶기도 합니다. 데모 쪽 다음에 주목할 만한 사례들이 여러 개가 나왔지만 그중에서 좀 눈에 띄는 사례 중에 하나가 포스타입에서 나왔다는 것도 되게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가장 큰 두 개의 플랫폼이 아닌 곳에서 이런 게 나왔다는 것도 저에게 일종의 쾌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제가 그 간간이 뵙고 함께 일을 도모하는 분들 중에 국내 메이저 기획사, 그러니까 아이돌 업계 메이저 기획사라고 하긴 못하고 진짜 탑 기획사 누구나 아는 그곳에 이제 총감독님하고 같이 스토리텔링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문을 하면서 회의를 막 해요. 그러다가 이제 업계에 전설이 된 몇 명의 로드가 있지 이러시는 거예요. 로드라 하면 로드 매니저.
그냥 로드 매니저 제 아래 직원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자기 기획사를 차려 나가는 사람들이나 그런 아니면 이사급까지 올라가는 전설 그런 종류의 전설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뉴진스의 미니진 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런 분들의 얘기들의 어떤 루트를 제가 여쭤봤어요. 보통 그런 전설이 듣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가냐. 아 로얄 로드. 네. 로드 매니저가 끝까지 가게 되는 그 로얄 로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웹소설을 쓰시라고. 아니 그 로드 매니저의 생태계를 그렇게 아시는 분이 그냥 회귀 딱 한번 눈 감고 하시면 이거 됩니다 막 그랬는데 아무튼 재밌더라고요. 일단 로드 매니저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당연히 에스코트하고 수행이잖아요. 네. 깨워서 차 태워서 가고 이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는 어디서 올까요? 위에서 오겠죠. 즉 누군가는 일정을 잡아요. 그리고 그 모든 일정을 잡은 걸 제일 아래 로드 막내에게 보내는 거예요. 너 이 일정대로 투하되죠, 우리 아이들을 관리해서 데리고 다녀 위험하지 않게 이게 이제 가장 아래죠. 근데 그 일을 하다가 점점 눈치가 쌓이고 짬바가 생기고 능력도 좋고 일머리가 좋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스무스하게 하게 되겠죠? 미래를 보는 사람이 되죠. 하게 되겠죠? 그럼 그 와중에 이 위에서 일정을 잡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맡아야 될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 내일 일부를 누가 해줘야 돼 보겠죠? 그때 그 로드가 보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 니네 애들은 내가 주는 일정대로 움직이지 말고 네가 일정 따가서 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로드가 오는 일정대로 데리고 다니다가 이젠 본인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외부에서 연락이 오면 그 윗사람한테 가는데 이제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봐서 자기 일정을 봅니다. 자기 달력을 봐서 우리 애들 여기 비니까 여기 넣자. 동선이 될까? 안 될 것 같아. 이거 캔슬하자. 아니면 이거 좀 무리할 수 있으니까 돈을 올리자.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의사결정권자가 되죠. 그쵸. 의사결정권자가 된 상태에서 갑자기 우리 애들의 퍼포먼스나 실적이 올라가는 게 숫자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갑자기 그 다음 일이 온대요. 이런 식으로 자유도가 올라가는 과정을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 왜 안 쓰시지? 근데 사실은 매니저물이 이미 나와 있긴 합니다만. 아니 근데 지금 이런 거는 사실 네. 회귀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회귀도 필요 없죠. 근데 회귀하면 막강한 게 있긴 하대요. 실제로 그쵸. 전설이 된 로드들의 얘기를 술자리에서 들으면 누구나 내가 그때 그걸 알았더라면이라는 순간이 누구나 아주 굵직하게 있다고 합니다. 걔가 그때 엄청 큰 사고를 쳤지. 걔가 그때 엄청 큰 무리를 일으켰지도 누구나 있고 그리고 가장 큰 거. 그때 걔가 안 죽을 수도 있었어 같은 게 대부분의 전설급 로드 매니저들에게 한 번씩 있대요. 그치. 그러면서 회귀물의 이 매니저물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게 누구를 잘 되게 해주겠다는 그 이타적인 마음이 이렇게 잘 담겨있는 업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보니까,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네. 듣다 보니까 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되게 좋은 소재구나. 많은 분들 이쪽 분야에 관련해서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 이 분야 파가지고 작품 내시면 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미 있지만 이미 매니저분 네. 많이 있지만 많이 있죠. 네.